6월 11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56도 연구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316호실에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제 발표를 통해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계의 정책 제안과 토론도 이어집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 본부장, 데일리 블록체인 김항진 이사 등 정부와 부산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주요 5개 나라 중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책 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규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정책 지원 수준이 가장 높고 규제는 가장 낮게 측정됐습니다. 한경연은 비교 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블록미디어와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 퍼블리시가 11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블록미디어와 퍼블리시는 보다 전문적인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를 교류하는 한편 기술 협력 등 폭넓은 영역에서 파트너 관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톰슨 로이터사 자금 세탁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감독기관의 규제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톰슨 로이터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로이터사는 세계 110개국의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컨설팅 선두기업으로 특히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최고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